오늘도 춤이 좀 되네. 짜자자자자, 야. 눈물을 감추고, 이 슬픔이 마치며 한 사람 나왔더라도 이해하세요. 예, 그저 밤이라서 좀 검은 놈이 나왔어. 아까까지는 막 이쁜 것들 나와갖고 칼라로 놀았는데, 예, 옛날 흑백이 나왔다 생각하시고, 또 원래 흑백 시절이 또 더 좋았잖아. 예, 그저 제가 좀 칙칙하게 생겼더라도, 예, 지금부터 이제 울리고 웃기고 한 많은 각설이까지 여러분들 신나게 한번 모셔봐 드릴게. 예, 근데 아우 난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여 한 몇 년 동안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. 지금까지. 네, 진짜요. 뭔 씨발놈의 그냥 나라에 이상한 일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. 어? 진짜 한 몇 년 동안 우리는 봄에 벌어서 그 저 이 봄철에 꽃 피고 이게 저 새울고 막 이러면 이제 춘삼월이라 그래가지고 호시절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벚꽃에다 뭐다 해갖고 전국 댕기면서 돈을 좀 벌어요. 예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좀 먹고 사는데 해마다 뭐 이상한 일이 생기네. 응? 시발로 먹어 뭔 그 저 그 신종플루인가 뭔가 막 그게 와가지고 봄에 행사를 또 못 온 적이 있었어. 근데 막 그 다음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또 자빠졌다고 또 못 오게 하네. 응? 그 다음 또 봄에는 또 뭐 김대중 대통령 또 자빠지고 막 그냥 하여튼 해마다 한 번씩 자빠지더만 결국에는 예. 작년에 뭔 일 있었어? 세월호 자빠졌잖아. 아 그냥 그 바람에 또 그냥 애도기간이다 이래가지고 행사를 못 오고 있다가 또 뭔 일 있었쇼? 올여름에 에? 메리슨지 메리아슨지 지랄이 와갖고 아주 그냥 아주 애먹었네. 그 이제 여거 저 우리 월미도에 와가지고 저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좀 보려고 왔는데 개뿔이나 또 어떻게 그냥 꼭 나는 그냥 응? 사람 없을 때 나가라 그러고 집을 다 팔아쳐먹었을 때 나가라고 그러네. 예.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예? 예. 하여튼 사람은 이 저 줄을 잘 타고 나든가 있는 집구석에 태어나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 난 씨발 그냥 어떻게 여자가 걸려도 꼭 이상한 것만 걸리고 그 아까 나와서 허든 나팔려 있잖아. 그 씨발년은 어떻게 걸려도 꼭 그냥 이쁜 여자 싱싱한 거 걸리는데 나는 걸리면 꼭 유통기간 지난 여자들만 걸려. 그리고 나팔려한테 걸리는 여자는 어떻게 된 게 그냥 꼭 이게 저 이렇게 데이트를 하더라도 어디 가가지고 술을 한잔 먹더라도 여자가 술값을 다 계산하더라고.